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참안 좋은 일을 터져가지고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공짜 대학살전 제5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수고해 주실 분두 분입니다. 김유민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유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묻혔습니다. 네. 네, 근데 아. 그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말문이 막혔어요. 네, 저희 이게 방송이 이제 1월 6일 토요일 날 나가지만은 네. 저희가 현재 녹화하고 있는 이날은 바로 그날이죠. 그날 당일입니다. 1월 네. 2일 네. 당일이고. 저는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뇌가 그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그러게요. 네. 곧바로 그 심리 연구소 함께 네네네네. 김태영 소장을 이제 그날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이게 그 원인이 항상 그 가해자 그렇죠. 가해자 그 사람한테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재명은 나쁜 놈이다. 악마화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라는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고 대선에서는 0.73%포인트까지 좁혔던 그런 또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조차 몇 년에 걸쳐서 악마화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제거해도 되고 저 사람은 위해를 가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악마화가 결국에는 이 사건의 진정한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정말 악마화는 이거는 칼을 안 들었을 뿐 그것도 살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 칼을 들었어요. 네, 칼을 들었죠. 네, 네, 결국에는 네. 네. 칼을 들었고 사회적 살인이고 그 악마화를 사실은 뭐 굳이 묻자면 1차적으로 검찰 그렇죠. 뭐 수백 번의 압색과 더불어서 뭐 엄청나게 피의사실 공표를 나가면서 고통을 줬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또 똥파리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내부에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유감스러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이제 나팔수 역할들을 했던 게 언론들이고. 그렇지. 그렇게 갖고 그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오늘과 같은 굉장히 참담한 사고가 생겼던 것이니 아, 참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야권의 정치인도 이렇게 악마화하는 네. 편인데 우리 사회 곳곳에 도처에 악마화가 거의 뭐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트렌드 악마화 트렌드 여기 다 악마화 원 아니 우리 악마화 피해자 원 우리 정천수 대표님의 이게 감히 명함을 못 내면 일적 저희가 제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악마화 2 이분은 경찰 1차 조사 결과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57년생 남성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참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악마화가 언제 본격화됐냐면은 그게 바로 2018년 그렇죠.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맞아요. 나갔을 때 그때 이른바 이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은 제거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에서 조금이라도 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가 됐잖아요. 네. 경기도지사 민주당 맞아요.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따라서 당인으로서 민주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랬던 정치인들까지 다 악마화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남경필을 찍자 차라리. 네. 우리 저 뮌파들 그때는 문파들이었죠. 네. 문파들은 남경필을 지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인간들이 요즘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공짜장설전 들어가기 전에 네. 요거는 지금 선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네. 네. 시간에는 네.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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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예. 이거 편집을 하더라도 약 40분 정도 예. 30분 너무 짧대. 좀만 늘려달라고 해서 네. 한 10분 정도만 선언으로 요 얘기를 네. 하고 가는 건데 네. 네. 어찌됐든 이 똥파리로 일컬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화합을 강조했고 네. 통합을 강조했는데 결국 거부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부당하고 그 다음 주간
휴일 지나고 첫 업무일에 이런 일이 터진 거죠. 피습을 그리고 오전 10시 반에 신당을 네. 창당할 걸로 네.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뭐 관련한 기사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새로운 선택지를 그러니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유권자들한테 주겠다라는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쫙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예. 지난 자장동 사건 이전에 네.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같이 네. 열심히 취재를 했던 것이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 그렇지,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때 저희가 전기도를 그리면서 네, 네. 자꾸 등장하는 쪽이 삼부토건이었고 삼부토건이죠. 그 삼부토건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 이계원 씨가 예. 대표로 들어가면서부터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가 추적 보도했었거든요. 삼부토건은 또 전 사주가 조남욱 회장. 네, 네. 또 거기는 뭐 줄리하고 상당한 그래서 그거를 예. 저희가 한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열린공감TV에서. 네, 네. 예전에 그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그렇죠. 보도를 저희 열린공감TV 단독 보도를 했다가 예. 민형사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다 승소를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예. 한 번 더 고소를 합니다. 바로 그 건 때문인데 요 녹취 때문입니다. 네. 이낙연도 그렇고 이낙연이 김한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겠어 대통령 되기 전에 들으신 것처럼 네. 바로 이 제보자는 최은순 씨 오래된 지인인데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김건희 집안에 이낙연, 김한길 등이 자주 들렀다 자기 집처럼 아 이낙연하고 네네. 김한길이 네. 근데 이거가 허위사실이라고 저를 현재 고발을 고소를 한 상태이고 네. 현재 저는 두 번이나 예. 현재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예. 한번 제가 더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취재원한테. 예. 사실이다. 직접 최은순 씨한테 들었다라고 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김건희 혹은 예.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디스하거나 예. 관련돼서 실정을 지적하거나 예. 하는 발언 해보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저 입을 뒤집어 쓰고 저기 자기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을 네. 통해서 이낙연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제가.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예전에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 중에서 최성애 네. 총장이 조국을 친 사람은 이낙연이야 이낙연. 이렇게 말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인들 정권 바뀌면은 내가 다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서울대 총장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야. 적폐로 뭐 역적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되면 아무것도 안. 이낙연이 걔도 이낙연이는 조국이를 친 사람이야. 이낙연이 내한테 고맙다고 연락해 준 사람이야.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조국 사태 끝나고 나서요? 조국 사태 딱 터지고 얼마 있다가 이낙연과 자기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남평호.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남평호 씨한테 직접 확인도 해봤는데 네. 본인이 부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성애하고의 브릿지 역할한 거는 네. 부인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딸의 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이 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같은 김근태에게 윤희애 부총리한테 뭔가 조국 딸 취소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넣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윤희애가 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사실상 부산대에 압력을 행사했죠. 압력을 행사해서 그 부산대 원래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우리가 그때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렇게 푸시를 해오니까 바로 그냥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졸이 됐어요. 고졸. 그러게. 고졸이 됐죠. 예, 조민 씨가. 아무튼 그랬던 남평호. 의사 취소되고. 예. 그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었죠. 예. 그분이 최근에 또 예. 대장동 사건의 예. 첫 제보자는 나다. 네. 라고 또 실토를 냈어요. 예. 이게 소리 장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외부의 적은 우리가
적이 누군지 알잖아. 예. 사람이 적군인지. 그리고 예. 기본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마음에 대비도 하고 어떤 싸우기 위한 적대감을 우리도 갖고 싸우는데 예. 내부의 이 소리장도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계속 예. 지금까지 같은 편이 돼서 와 가야 된다라는 네. 시점에서 갑자기 뒤에서 그냥 쓱 다가와서 하는데 그걸 어찌 알겠는 거죠? 뒤에 칼 찔려보니까 아. 대충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아, 그 맛을 아십니까? 아이고. 저도 찔려보니까 대충 그 맛은 좀 알겠더라고. 아. 자, 아무튼 이 가스라이팅, 네. 악마화 네. 이게 굉장히 참 문제가 많다라는 네. 점 지적을 합니다. 가스라이팅하고 악마와 그 사이에 확증 편향. 그러게요. 아, 확증 편향. 네. 확증 편향하면 또 어떤 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확증 편향하면 또 그냥 우리 강모 씨. 네. 아주 유명한 확증 편향의 대가. 딱 떠오릅니다. 자기가 예언하면 그게 반드시 사실이 돼야 하는 네. 네. 그 오류가 있어도 거짓으로 드러나는 네. 절대 무도섬이 없는. 본방송 들어가죠. 예, 예. 서비스가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본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40분 좀 넘게 방송이 되겠네요. 네. 50분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명신, 개명전 이름이 이제 김명신입니다. 네네. 현재 이름은 김건이고 예. 함께 살았던 네. 엎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예. 안 그럼 우리 두 시간 내내 해야 돼 우리. 함께 동거했다, 함께 살았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네. 예.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살았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동아일보의 이기용 기자가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별거를 막 네. 종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이야, 어. 동아일보가? 아, 갑자기 왜 그래? 왜냐, 김건희 리스크로 총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17층으로 올라가서 네. 계속 동거를 했다. 그렇죠. 이제 의혹에 대해서 열린감 TV에서 특종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주요 보도 내용은 뭐냐면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와 살기 이전에 네. 다른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윤석열과? 예, 예. 윤석열과? 네. 그래서 오. 그거 관련돼서도 오늘 좀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작년 11월 16일이었죠. 대법원은 예.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예.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서 총 355가량을 장고증명서 위조한 혐의. 신한저축은행? 하게 된 예. 거죠. 아니, 근데 사무소 위조를 했는데 동행사도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동행사는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제가 무겁지 않습니까? 뭐, 훨씬 무겁죠. 싸게 끊어준 거예요, 싸게. 싸게 끊어준 거죠. 네. 싸게 끊어줬는데 그건 사실상 어떤 법조인이 들어도 아니 사무소 위조를 했는데 행사를 안 했다고? 네? 나는 아 그럼 뭐 심심한 이렇게 심심해서 포토샵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요. 심심해서 네. 포토샵을 한 것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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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에서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 가장 높은 곳으로 한 곳이 예. 그 호수공원 아시죠? 석촌호수 호촌동. 아, 그 롯데. 네, 네, 네. 롯데 앞에 잠실 롯데 월드 예. 근처에 있는 예. 땅. 거기가 가장 가치가 높은 롯데월드 곳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네. 거기에 서촌동의 1-3번지. 예. 거기 폐쇄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좀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바로 김건희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 아. 김광섭이라고 네, 네. 예, 예, 적혀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땅이 현재 9층짜리 건물이 현재 올라가 있어요. 예. 시세가 약 250억 정도 됩니다. 오, 건물 가치만 네, 하더라도. 그 정도 되겠죠. 여기가 이제 그 김광섭 씨가 소유를 했던 땅이었는데 네. 이 땅이 일종의 대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섭 씨가 구획정리 환지로 취득을 했는데 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해주는 대토해주는 것을 네. 뜻합니다. 예. 원래 그 김광섭 씨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은 석촌동 80번지. 옛날 그 석촌동 저쪽 가보면 이렇게 봉쇄도성 예. 그쪽 근방 80번지 그 근방이었는데 네. 그 땅이 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토를 그쪽 1-3번지 딴 땅으로 이제 보상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환지 날짜가 87년 10월 30일이거든요. 네. 근데 김광섭 씨가 사망한 날은 87년 9월 24일입니다. 오.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네 그러면은. 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아, 그러니까 뭐 네. 정말 그 뭐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얘기는 뭐 죽은, 그쪽에서 들었다고 했어도 죽은 사람이 환지를 대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김광섭 씨의 명의로 환지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족은 가능하답니다. 네. 네. 근데 당시에 뭐 김건희 씨라든가 김건희 씨의 이제 언니라든가 뭐 네. 뭐 동생이나 오빠들은 나이들이 대부분 다 중고생 어렸죠? 네. 그렇죠. 87년이면은 네. 제가 네. 그때 중1이었고 미성년자들이었죠. 김건희는 네. 그러면 그때 저 곧 중3이었겠네. 중3.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환지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최은순. 아유 네. 그렇지. 밖에 남지가 않지요. 예. 문제는 김광섭 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토지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최은순 씨 혼자서 이거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좀 믿기 어렵고 최은순 씨가 또 잘하는 게 뭐 이 각종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구워삼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왠지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 뭐 송파 구청이라든가 이 관계자들과 어떤 뭐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아하. 아이 그럼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시킨 거죠. 아 자기 남편을. 네. 최은순 씨가 본인이 직접 과거에 정태태 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네. 2016년 5월 30일 공판에서 자신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아, 이 사문서 위조는 전통이 있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그리고 먼저 전통이 많네. 왜냐면 네. 장고 뭐 이때 이걸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갔으니 예. 355억짜리 장고 증명서도 위조한 거고 아들 김진우도 결국은 포토샵도 아닌 그림판으로 또 무슨 뭐 그 공공지구 관련해서 또 위조를 하고 야 그에 따른 또 저 경력 위조. 아, 그렇지. 아우 아주 그냥 정말.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늦게 신고를 했을까? 보통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는 거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게 합리적 추론이죠. 네. 그래서 상속세 절세보다는 토지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을 노린 것이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네. 말을 꼼꼼하다. 이렇게 만드네. 정말 꼼꼼한 분들이에요. 뭐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려고, 줄이려고 했던 건데요. 네네네네. 보통 김 씨가 5년 정도 해당 부동산을 보유했으니까 네.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상속을 받은 상태로 토지를 팔았을 때보다 김 씨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걸로 부과를 시켜서 그 뭐 신고를 한 돌아가셨으면 뭐 저기 증여세 이런 것도 다 이제 굉장히 머리를 쓴 그런 예. 탈세 방법인데 예, 예, 이 탈세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그 사람? 충식이 형? 네. 아, 충식이 형. 아유, 충식이 형은 정말 네. 대단한 분입니다. 충식이 네. 형은 정말 네.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네. 한 100인을 꼽자 그러면 네. 한 50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차피 그 비하인드니까는 네. 김건희 씨 아버지 그리고 이제 최은순 씨의 남편 김광섭 씨가 네. 양평에서 공무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산림계 네. 공무원을 했었는데 산림 공무원? 네.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상당히 뭐 많이 좀 시름시름 앓았던 병이 좀 있었나 네. 봅니다만은 네. 그분 중에 굉장히 오래된 40년지기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석촌호수 근방에서 부동산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발부가 되는구나. 네. 부동산을 저도 뭐 고 취재해가지고 같이 이제 옆에 있어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최은순 씨는 이 80년대부터 뭔가 이렇게 이 땅에 대한 네. 이 이렇게 스터디 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너무 높아갖고 같이 그분과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전국 북부인 비긴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이걸 쭉 가기 위해서 하지만 남편이 아프니까 네. 남편 손을 잡고 그 해당 부동산에 남편을 딱 여기 나올 때까지 여기 어디 꼼짝도 하지 말고 가지 마. 예.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 이제 현금을 만 원을 줬다고. 만 원. 만 원. 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만 원씩을 지고 가요. 그런데 그 만 원 갖고 거기서 뭐 내기 바둑, 내기 장기. 내기 바둑도 두고 내기 장기도 두고. 그게 뭐. 가능했던 시기구나. 아, 예. 만 원 안 짜고. 뭐 내 짜장면도 시켜 먹고 뭐 이렇게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음료수도 예. 먹으면서 예. 이제 그분은 또 워낙 잡학 다식한 분이라 이렇게 예. 다 잘해요 또 얘기도 신문 보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김광섭 씨가 네 김광섭 씨가 이제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 있고 그러면 이제 부인은 쫙 전국에 이제 어디 뭐 대두리 할 땅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서 쫙 와서 또 언제 퇴근 예. 이랬던 거예요. 예. 그 부동산 업자가 김땡화 씨인데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김광섭 씨하고 오래된 지인이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이제 사람 한 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김철수 씨인데 아~ 김철수 씨와 최은순 씨가 땅을 보러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제 김땡기화 씨하고 네. 이 김광섭 씨는 이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충식이 형하고 네. 은순이 누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막 뭐 아산군 배방면에 네. 이렇게 어 여기 어 이거 이제 재개발 좀 될 것 같다라든가 네. 뭐 등등등 뭐 이제 자, 문제는 이제 김광섭 씨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네. 김땡화 씨에게 네. 나의 처와 가족을 부탁한다 오. 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고 예, 예, 예. 실제로 실제로 김땡화 씨가 예. 그 유언대로 예. 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내연남이 되는 거죠. 네. 아 김땡화 씨가. 아, 충식이형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네네. 우선 김땡화부터 네네. 거쳐서 어, 일단은 충식이형과 같이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썸을 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공식적인 이제 그 이 남편의 사망 이후 첫 번째의 내연남은 이 김땡화 씨는 맞습니다. 네. 뭐 김땡화 씨라고 추정이 돼요. 그렇게들 네. 알려져 있으니까. 네. 아니 그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 주변인들이 네. 그 같이 어, 저희는 그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네. 소주 한 잔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근데 요즘 고소 고발이 많아서 네. 그냥 일자적 쌍전이니 네. 다 얘기를 해줬어요 네. 나 이렇게 그래서 야 그걸 뭐 돌봐주라고 뭐 돌봐주라는 게 이렇게 같이 잘 뭐 밥도 같이 먹고 경제적으로 뭐 하는 거지 그걸 누가 그렇게 돌보라고 했어 막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 김대만 씨가 첫 번째 내연남으로서 제일 먼저 해줬던 일이 네. 화도읍에다가 모텔을 하나 짓는 거를 아, 이그로 모텔 바로 프리진 모텔 그 저 증축했다가 저기 홍만표 검사한테 기소가 된 지금은 이제 온 요한형이 됐죠 프리진 모텔이 나중에 뉴월드로 사고가 변경됐다가 지금은 온 요한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주 그 최은순의 일대기가 담겨 있는 예. 거기 언니 한번 같이 가면 거기 주변에 그 풍경도 되게 좋아요 그 저기 김건희 일가가 있는 그 양평 예. 거기서 저쪽 어딥니까 그 양수리 쪽에 예. 고속도로가 난 거 아시죠? 네, 네, 네. 근데 그 양수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도로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또 포천으로 그렇죠. 와.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최은순의 일대기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개발의 역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1970이라는 무슨 영동 개발 네. 못지 않은 진짜 네. 비하인드가 이 양평에 다 쫙 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두물머리 잔혹사. 두물머리 잔혹사. 네. 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인 게 네. 1993년 9월 18일자 한겨레의 기사에 보면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3부 홍만표 검사는 홍만표 검사 저기 사랑의 교회 네. 법조 선교 회장. 아, 네. 아 그래요? 네. 상수원 보호 지역인 북한강변 일대에서 러브 호텔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호텔 건물을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살림을 훼손한 북한강 호텔 대표 구땡땡스 등 러브 호텔 업자 5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뉴 올드 월드 대표 최원스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 그러니까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5명 구속, 6명 불구속. 이 홍만표를 어린이집에 준 사람도 그 충식형인가요? 그렇죠. 아, 충식형. 근데 나중에 이제 홍만표가 봐주잖아. 최은순 씨. 예, 이게 공무원들한테 이제 네. 여러 가지 금품을 전겨서 그걸 네. 봐줬는데, 불법 중개축을 네. 봐줬는데, 그 역할도 김주식 씨가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충식이 형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진짜. 어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자, 네? 근데 문제는 네? 저희 열린광TV 최근에 들어온 이제 제보에 의하면은, 네. 김충식 씨가 예. 최은순 씨와 두 번째 이제 내연남으로 동거를 시작을 하면서 그 김대화 씨하고 어떻게 헤어졌어요? 예. 아니면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 김대화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분은 유부남이었어요. 예. 아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어요. 발각된 거예요. 자식도 아유, 있어요, 심지어. 아유, 안 되지, 그 그러면.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 헤어지시게 된 거고. 예. 그걸 또 이제 김충식 씨한테 내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아, 말을 못하겠네. 내가 얘기했게. 그러니까 아, 잘 내 네. 내 아내를 잘 부탁하오 라고 네. 했던 것처럼 네. 이제 최은순이를 잘 부탁하네. 네. 뭐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미 벌써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와 전국을 다니면서 땅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경제적 이 공동체가 예. 되어가는 과정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뭐 최은순의 픽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우리는 너무 남성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김충식 씨하고 최은순 씨가 첫 번째 동거를 시작했던 장소. 네. 거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석촌동 금방 바로 옆에 있는 대우 레이크빌. 대우 레이크빌 월드. 네. 레이크면은 그 호수. 그렇죠. 레이크빌. 그렇죠. 네. 석촌호수 바로 옆에, 옆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석촌동 1-3번지에서 도보로 불과 50m. 거기 전망이요. 거기 전망이 딱 석촌호수를 내려다보는 뷰입니다.
네. 흔들리는 뷰죠. 정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층에서 네. 윤석열과 김명순이가 함께 동거했다는 아~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2006년도였죠. 2006년? 네. 어, 2006년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 2009년, 2010년부터 그러니까. 둘이 동거한 걸로. 저쪽 네. 서초동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와서 스타트를 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럼 2006년이면 우리 저 양재택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아파트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이모 할머니가 그 밥 해주던 그 아파트 네. 있잖아요. 거기. 거기 네. 있어요. 네. 아, 그건 정말. 아니 그럼 양재택하고 네. 윤석열하고. 대련, 대련 아파트인가 거기가? 네, 네. 맞습니다. 뭐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건 아니, 아직 그러면 확인된 게 아니고요. 김땡화하고 김충식하고 근데 양재택하고 근데 그거는 윤석열하고 네. 왜냐하면은 그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의 이제 그 분께서는 3층과 17층을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렇죠. 저항도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3층에서는 우리의 이제 윤검사. 그다음에 아니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위층에서는 이제 윤검사. 이제 밑에 층에서는 이제 보고 싶다는 가수도 아니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그 이름이 어쨌든 네. 그런 거 보면 네. 얼마든지 아니 뭐 같은 동일한 아파트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대련 아파트와 이쪽 대구 레이크빌은 다르잖아. 예. 충분히. 자, 아무튼 저희한테 그 제보를 해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당시 잠실 대우 레이크 월드입니다. 네, 아 대우. 예, 월드. 16층에 있는 땡땡 호인데 네.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에 최원순 씨 오빠인 최만용 씨가 분양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2005년에 김충식 씨가 매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등기부등본과 달리 김충식 씨가 스스로 해당 아파트 실제 소유자는 최원순이라고 주장을 한 적도 있었고 예. 그걸 법원이 또 인정을 해줘요. 아~ 그래서 이거를 또 김주식 씨의 또 이의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최종 확정이 되어버린 네, 사건이 네, 있었는데 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아래층에 2006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검 중수부 시절에 예. 예, 김명식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제보를 해줬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네. 인지한 바에 따르면은 네. 양재택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정대택 씨가 이제 그러니까 대련 아파트에서는 양재택 전 검사와 간혹 가끔 가다가 만났다라고 예. 하고 예. 실제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도 윤석열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말거나 합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얘기가 정대택 선생한테 이제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네. 김명신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놓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 조남욱 회장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조남욱이가 그 저기 윤석열을 연결해 줬다. 이게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타임라인상으로는 그렇죠. 대부분 다 맞아 떨어지는 건데요. 네. 그런데 뭐 네. 최은수는 자꾸 뭐 스님하고 만났다. 네, 이건 뭐 스님이 소개시켜줬다 네. 그랬는데 라마다 르네상 스님 그런 분인가 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16층에는 이제 김충식 씨하고 최은수 씨가 함께 살았고 네. 아래층 15층에는 네. 이제 윤석열 씨 검사와 당시 네. 김명신 씨가 네. 살았던 걸로 추정되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때 위아래로 왕래를 하면서 김충식 씨와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굉장히 친분을 맺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한 결정적인 녹취는 네. 저희가 따로 단독 보도로 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녹화 시점은 1월 2일인데 네. 혹시 그게 1월 8일 뭐 이때 요 무렵에 나가는 건가? 요 내용은 그 다다음 주쯤 나가. 다다음 주, 그 다다음 주쯤. 네. 아하. 아 이제 너무 좀 혼란스럽네요. 아니 어떻게? 네. 이거 굉장히 구면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은 현재 이 제보자나 혹은 저희가 취재 중에 알게 된 내용들은 그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게 없는 게 대부분 다 차명으로도 다. 이분들이 좀 그런 걸 잘 아세요. 네. 차명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차명으로 뭐 아파트를 뭐 빌려주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하기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하여튼 이 러브라인이 이 어떤 그
그 사실은 좀 리얼리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인물 관계도. 예. 네. 인물 관계도. 리얼리티가 없는 집안이야, 이 집안은. 아. 이미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은. 근데 이게 리얼리티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은순. 네. 지금 이제 비록 감옥에 가 계시지만 네.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황제. 감옥에서 아주 편하게 지내신다는 황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럼 황제 대통령의 그 저 장모님인데 네. 잘못해야지. 잘못해야죠. 네. 1946년생입니다. 네. 2월 28일 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서 네. 경미소집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아, 은순 씨가? 네. 아. 원래는 3남 2녀였는데 네. 최 씨 형제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그의 언니가 출생 한 달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린 시절 최 씨의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별로 네. 없는데 최은순 씨는 양평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작고한 후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정태택 씨 아시죠? 네. 송사 후에 2004년에 법정 그 진술서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별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약초를 뜯어 말려 팔아가면서 근근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최은순이? 네,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러던 중 서울에서 불우한 학생을 가르친다는 직업소년 학교를 알려주시길래 그곳을 찾아가 보호소 원장님께 가정연편을 말씀드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중략. 그 후 저는 양재 기술을 배웠고 다행히도 성적이 좋은 관계로 원장님을 저를 서대문 노라노 양재 학원을 야간으로 보내주시면서 직업기술학교에서 양재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양재 학원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가지고 3년 동안에 양재 학원의 교사로 근무를 했다고. 아~ 교사. 네. 조교가 된 거네, 그러니까 네. 이쪽에. 네. 교사인데 교수라고 속이진 않았을까요? 아, 그냥 아무튼 뭐 예. 원조네요. 다 모든 아니, 것은 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 지금. 네. 내가 3년 21살. 아, 네. 21살. 21살 때 처음 의상실을 찾아서 21살이면 46년생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60 거의 뭐 저기 5.16 그 부테타가 일어난 그 시대겠네요. 67년이네 그때가. 네. 67년이고 그러면 그로부터 5년 뒤에 김명신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39세까지 18년간 의상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 씨는 양전점을 취업해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양전점을 운영하다가 김강섭 씨를 이제 만나게 된 그렇죠? 거고 23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1969년에 결혼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김 씨와 최 씨 사이에는 1974년까지 네 자녀가 네. 태어난 겁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자꾸 거기에 얽혀있는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그 가족들이 함께 이른바 포장마차를 또 운영한 적이 있었다고. 포장마차도? 네, 포장마차. 아이야, 의상실에서 그리고 포장마차를. 13년이 지난 이후인 87년 9월 24일 날 네. 최 씨는 남편을 잃게 되는 네. 거죠. 네. 남편 사망 전부터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두 김충 씨와 함께 다녔다. 아.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86년에 3월 25일 날 최 씨가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 일대에 셀필지를 공동 매입을 합니다. 이게 서해대교 부근일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9일 날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련 아파트를 거기에 이제 양모 검사.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양서방이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됐죠. 네. 그리고 최 씨가 작은 아버지 명의로 충남 당진시 교도리 필지를 또 매입을 하는데 87년 2월 28일 날 이게 합니다. 네. 이때가 김강섭 씨가 사망한 전. 아.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부동산을 계속해서 또 이제 늘려가는데 김강섭 씨가 사망한 이후에 예. 87년 11월 24일 날 협의 분할로 상속받은 경기도 양평군 이른바 강산면 경산리 일대. 아, 여기 아, 필지. 지금 네. 저기 그 양평 네, 고속도로. 네, 김건희 로드. 예, 네, 김건희 로드. 네, 무려 22,663제곱미터. 축구장 예. 뭐 5개인지 10개인지 여튼 예.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축구장 4개 규모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매입한 충남 당진 일대 필지. 또 최 씨가 현재 소유를 하고 있고요. 아, 땅 부자. 남편이 사망한 직후인 김건희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이 무려 29,858제곱미터. 머리가 띵하다. 되게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석촌동 송파 1-3번지 땅. 네. 그
그런데 이분이 웃긴 게 정대태 씨 송사에 있어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아까 근근히 생활하다가 최은순의 진술이죠. 네. 예, 근근히 생활하다가 벅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땅 갖고 있던 규모가 무려 축구장 4개 규모였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게 네. 아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현금화를 하지 않으면 현금은 없는 거잖아. 네. 나는 근데 재산은 굉장히 많으나. 그 땅을 팔았어. 아. 그러면 돈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뭐 근근히 생활을 하는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싫었던 거지. 근데 그 땅 팔아서 딴 땅을 또 사. 아, 그러니까요. 어떤 땅을 사냐면 예. 그러니까 1-3번지 땅을 팔아가지고요. 투자한 땅들이 네. 1988년 1월 1일 날 충남 당진시 송화읍 영천리 사는 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5,454제곱미터를 삽니다. 오, 그리고 88년 6월 30일 날 강원도 동해시 일호동에 있는 산 321번지 또 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게 무려 16,56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 366번지는 24,794제곱미터 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이게 다 석촌동 1-3번지 땅을 팔고 나서 그러니까. 생긴 현금으로 산 겁니다. 석촌동이 아무래도 뭐 이 잠실이니까 이걸 잠깐 네. 그러니까 그 질 좋은 걸 팔고 그냥 전국 각지에 다 그냥 쫙 이게 될 것 같은데. 당진 동해. 네. 네. 와, 그리고 89년도에 또 12월 28일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금남리 그러니까. 490-5번지에도 또 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강변 아니면 해변. 그렇지. 네. 강변 아니면 해변. 이 이렇게 네. 풍수지리를 따지나 보네. 물이 네. 꼭 흘러야 되나 보네. 네. 김광섭 씨가 죽은 이후에 최 씨 명의로 매입된 이들 필지 면적만 합산해도 49,300제곱미터. 축구장 7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영세민 코스프레를 하네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일가가 김 씨 사후 2년까지 합친 모든 땅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들이 막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꼭지점으로 다 연결됩니다. 아~ 연결돼서 예. 하나의 아주 커다란 빅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 열린공감TV에서 특종으로 보도합니다. 아~ 이 모든 작업을 김충수 씨가 해줬다는 후문이 있어요. 아, 충수 형이. 예. 그러므로 혹시. 김충수 씨와 최은수 씨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경정 경제 공동체. 아. 예, 그 운명으로 있는 거죠.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 아. 소울메이트보다 더 예. 그냥 예. 강력한 어떤 예. 뭐 경제 운명 공동체면은 예.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파트너. 파트너. 예. 예. 미국 영화야. 우리는 파트너. 그냥 예. 상들. 예. 한번 땅값 하나 좀 잠깐 보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당진군 일대 임야 있잖아요. 87년도 예. 사들인 거. 그 당시 평당 5,000원 선에 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최근에 3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6배. 6배. 네. 그러니까 구세청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렇지, 네. 그래서 1990년도에 전국 규모 조사령이 떨어졌고요. 네. 서산, 당진 등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서 포착을 했던 그 구세청에서 투기 혐의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 당시 구세청장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네. 언젠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상습 부동산 투기자 88명 명단에 명예스럽게로 예. 최은순 씨가 딱 박힙니다. 아, 그것도 신문에 났어요. 예. 찬협자 명단에 딱 들어갔구나. 그 신문이 조선일보. 아~ 조선일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 1990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예. 공개한 예.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서 예. 최은순 예. 44살 가내우류 강호구 성북구 장희동 75다지 언제 살고 있다. 당시 보도에 언급한 최 씨에 대한 추정세액이 3,700만 원. 야요. 1990년대 최저 시급이 690원이었어요. 그렇죠. 8시간 일할 때 1급이 5,520원이요. 그러니까 3,700만 원은 최저 시급 노동자가 6,703일 동안 일할 수 있는. 20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 네. 그래서 근데 최 씨는 구세청 투기가 적발된 후에 과연 이 당진 땅을 팔았을까? 아,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네. 현재도 소유 중이었어요. 아, 네. 그 이유가 또 나갑니다. 나중에. 네. 아, 뭔가 개발 이슈가 있나 보네. 네. 아유. 항상 그 우리 그 최은순의 어떤 이 전략은 개발과 연결된 땅을 미리 입도 선매해서 그 과정 속에서 파트너를 끌어들인다. 그다음에.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을 땡겨온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파트너와 같이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다음에 어느 한 이 파트너랑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파트너를 감옥에 보낸다. 그래서 내가 다 먹는다. 네. 이게 항상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네. 그냥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당시 검사는 김명실을 먼저 알았을까요? 최은순을 먼저 알았을까요? 김명실을 먼저 알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최은순을 먼저 알았습니다. 오, 어떻게? 역사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역사인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끝!